한번 AD 카이사 오랜만에 해봅시다. 최근에 젠지 경기에서 룰러가 펜타킬을 AD 카이사를 했는데 그때 연사포를 갔어요. 연사포를 왜 가냐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판도 연사포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사거리가 긴 챔프들이 많았고 카이사보다 두 번째는 젠지 쪽에 팀의 확정 CC가 세트밖에 없었어요. 확정 CC가 별로 없으면 카이사랑 연계되는 게 없어서 뒤에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한타 때 연사포로 한단 한대씩 치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연사포는 진짜 뭔가 누난을 많이 못 묻히고 상대방이 사거리가 긴 다음에 우리 팀의 CC기가 확정으로 별로 없을 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판에는 직공 들었는데 직공이랑 카나비는요, 카나비 라인전에서 서포터랑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들면 좋아요. 예를 들면 쓰레쉬 세트나 연계돼가지고 확 터뜨릴 수 있는 거면 드셔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직공 드시면 돼요. 직공이 그래도 후반 가면 훨씬 좋긴 해요. 칼라비드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후반 가면 직공이 더 세요. 무난하게 할게요. 케이틀린이라서 딱히 힐이 안 나오거든요. 라인에 좀 밀리면 안 돼요. 밀린 상태에서 받아먹기가 좀 빡세고, 케이틀린은 타워 압박하기가 좋아서 중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똑같이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쭉 밀기에는 타워 압박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 유지를 할게요. 질련이 뭐 폭탄을 존나 맞추든 아니면 질련이 끌려가지고 디귿하는 거 아니면 디귿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라인을 빨리 밀수 있으면 빨리 밀고 집 가볼게요. 대포 타이밍에 빨리 밀고 집 가면 되게 좋거든요. 라인전에서 돈을 심하게 모을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집을 왜 가냐면 갱 회피하는 능력도 늘고 집을 가면 두 번째로는 카이사가 캐틀보다 라인전이 약해요. 근데 케이틀린은 자기가 집을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집을 먼저 잡는 거 아니면 케이틀린이 집 가기 전까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케이틀린은 자유롭게 밀 수가 있잖아요. 스킬이 좀 밀기가 쉬우니까 카이사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 타이밍을 먼저 잡고 템을 사와가지고 하면 더 좋아요. 카이사는 템 있는 것보다 없는 게 그래도 데미지가 훨씬 더 들어가니까. 캐틀이랑 카이사 템 없는 상태면 캐틀이 좀더 좋은 게 스킬 데미지가 캐틀이 나쁘지가 않아서 뭐 카이사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집 타이밍 같은 것도 과감하게 잡아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3,000원까지 뭐 모으고 2,000원까지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집 타이밍을 먼저 잡으면 좋은 게 서포터가 로밍 갈 기회도 생기고. 이거는 라인 밀게요. 라인 애매한 거거든요. 죽은 거 같은데? 방금 같은 게 케이틀린이 실수를 많이 한 거야. 케이틀린이 왜 실수했냐면 내거 평타를 이미 한대 맞고 들어가고 Q랑 W를 다 맞았어. 케이틀린 장점이 뭐냐면 사거리가 나보다 125나 길어요. 125면 근접거리 한명 평타 거리거든요. 쬐가 최소한 두 대는 때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딜겨냈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손해보고 들어간 거고. 마나보네를 갈때 곡괭이 처음에 샀을 때 마나보네가 안 나오면 이렇게 투곡괭이 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집을 갔을 때 곡괭이가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수화괴넷이랑 이거 사면 돼. 이거 요정의 무적. 여기서 보시면 항상 라인을 복귀했을 때 상대방이 갱을 오기가 좋아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블루 먹고 있죠. 그럼 상대방도 레드 먹을 확률도 커요. 그냥 조심합시다. 싸울 필요 없어요. 보이고 합시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수정초 날라왔죠. 맵을 보다 보면 수정초 날라오는 게 보여요. 시야가 없어도. 그래서 수정초 날라왔네? 아 그럼 여기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할 수도 좋아요. 렉사의 알이죠. 이러면 지금 블리츠 그랩이 빠졌기 때문에 압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블리츠 그랩이 20초인데 그 시간 동안 압박감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조금이라도 압박줘도 지금 케이트는 CS 한 두세 개 놓친 거 보이세요? 딱이 차이에요. 지금 안 쫄아도 돼요. 왜안 쫄아도 되냐면 앨리스가 오고 있고 렉사이가 위인 게 보였어요. UW평 나댔던 이유가 그랩도 없었고 렉사이가 아까 미드에 보였기 때문에 좀 나댔고 앨리스도 오고 있었고. 이렇게 케이틀린이랑 라인전 이렇게 풀리는 것만 자체로도 좀 편하긴 하다. 용을 챙겨놔야 돼. 바텀이 유리하면 용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해. 그 다음에 AD 갈 때는 이선마가 좋아요. 앨리스랑 카이사 둘다 엄청나게 빠르게 먹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용 얻어. 원딜이 핑을 적극적으로 찍어야지 정글이 먹어서. 렉사이 위에거든요. 싸워도 되겠다. 저게 피가 1이라고. 평타 안 때릴게요. 마지막에. 왜냐면 평타 때리면 타워 어그로 걸려서. 방금 각을 본 거는 Q 진화가 돼 있었고 스택도 어느 정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방금 궁 W Q 하면서 폐가 본 건데 데미지가 좀 얘기하시면 돼. 저기 진짜 사거리가 은근 길어서 캐틀 제라스가 좀 잘 해야겠다. 아, 너무
너무 제가스가 초반에 데미지가 진짜 세죠. 미드로 가면 용까지 좀 기다리다가 용에서 쇼 뽑으면 좋을 듯. 지금 제가 피해야 되는 게 렉세이 땅굴 그래 제라스 2 클레드 Q 조심해야 되고 용을 하나 줄까? 용 싸움할 때 요리기 테리 없네. 이런 거는 주는 판단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쓰지 말지. 좀 강 나오는데. 아, 궁이 있네. 아씨, 잠깐만. 캐트궁 있어. 풀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깝다. 방금 좀 바보 같았어요. 제가 요리기 컸다 치자. 요리기 탑도 밀었고. 다음 용까지 천천히 하고 싸우자. 미드 먼저 못 밀어. 원래 미드 먼저 밀고 싶은데, 데라스라는 게 있으면 밀기가 빡세네요. 사거리도 길고 포킹이 됐다 보니까. 미드 밀 때 양쪽 시야 확인하세요. 항상 시야를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양쪽 시야가 없잖아요. 그럼 나가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캐트 이쪽에 있어서 싸움 이길 것 같은데? 박수. 그래비는. 아직도 그래비 때문에. 아, 이러면 바로 나가는데. 아, 이게 좀 연계돼서 죽으면 이렇게 바로 나가는데. 최대한 스틱업밖에 못 봐가지고, 이럴 때는 저는 미드를 밀게요. 아, 평큐하려 했는데 제가 사거리가 좀 더 짧아가지고. 아, 안 해도 됐었는데. 아, 내가 뺄걸. 어차피 저희가 발언을 못 막잖아요. 와, 근데 뺏은 거 진짜 나이스다. 여기서는 왜 이걸 하고 있냐면요, 어차피 줘야 되는데 저기 가가지고 카이사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해봤자 할 게 없기 때문에 미드를 먼저 믿는 판단을 했는데 쟤네가 두 명이 견제할 줄 몰랐다. 그래도 상코 나왔다. 이거 상코 나오면 좀 좋아. 누난이랑 좀 달라요. 이게 먼저 한 대 치고 들어가서 한 대 치고 큐하는 게 중요해요. 줄자 줄자. 저도 됨. 저도 되는데 이게 아직도 이용이라서 용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 지금 할 거 없으니까 털게요. 최대한 할 거 만들어야 돼. 할 거 없으면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저기가 먼저 잡으면 포킹하는 쪽이 자리 잡으면 힘들어서. 지금 갑자기 이거 고소연사포 때문에 잡은 거예요? 고소연사포 아니었으면 방금 사거리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그거 진리영궁을 좀 천천히 줬으면 방금 여기서 살았을 텐데, 그지? 살짝 가시고. 탑이 AP면 여기서 주포 갈 텐데, 그냥 뒤에 갑시다. 아, 너무 사이드가 짜요, 이거. 어, 괜찮은데? 와, 뭐야. 피하고. 피하고 피했어요? 그래, 없어요. 뭐가 이렇게 아픈 거죠? 방금 뭐에 달았을까? KT는 탕탄방에 나갔나? 연산포 차면 갈게요. 투망 조심하시고. 잠깐만, 천천히. 연산포라 살았죠. 아, 연산포라 살았대. 연산포라 잡았죠. 방금은 쫄 필요가 없는 게. 아, 이거 바론. 아, 이거 바론. 사이언님 오세요. 두 명 잘려있고, 제라스 집 가가지고 무조건 먹어요. 카이사라 바론이 빨라서 바론 오더를 잘해줘야 돼. 이거 바론 내가 오더 안 했으면 아무도 안 갔을 건데. 방금 제가 좀 기다렸던 게 KT님 투막 빠지는 거 좀 기다리고 들어갔어요. 피해주고 제가 Q 피하면 된다 했죠? 공 쓸게요. 공 써도 상관없어요. 금방 차니까. 초시계 하나 삽시다. 위험하니까. 여기서 가행 가도 상관없어요. 아니, 유령무늬 가도 되고 정수 가도 되고 호칼 가도 될 것 같아요. 연사포라서 가드 들어가죠. 먼저 나 죽었네. 사일이 와줘야 되는데 한타 할 때 사일이 너무 혼자 하네. 미드 밀자. 사일한테 어그로 걸렸으니까 버프 줘. 버프
다 먼저 빼먹으시면 상대방 거는 빼먹어야죠. 모이면 되거든. 피하고 존야 잘 써야 돼. 존야로 딜 한번 씹는 게 중요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어 뭐야. 아 여기 다 있었네. 아 실수했다. 5대5 해야 되는데 5대5를 못하니까. 아 이 사이 정신 나간다. 민규형 보는 거 같네. 제가 어디서 삐져가지고 한타를 안 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루난 가도 되긴 하는데 루난이나 유종민 갑시다. 둘 다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생각할 게 많다. 제라스 스킬도 다 피해야 되고 CC 날라온 거 피해야 되고 케이트린 평타 피할 순 없지만 거리도 안 줘야 되고. 신발 팔고 루난 가자. 이거 치면 다 100% 채워줘. 내가 그냥 들어가고 싶거든. 질리언 궁 받고 죽기가 싫은 게 케이틀린 덕가니까 죽을 수가 없어. 질리언 궁 받고 하면 살아나고 싶은데 케이틀린이 존나 문제야. 내가 뒤로 들어가가지고 제라스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너무 딜이 세. 두 번째도 존나 아파. 이거 봐봐. 케이틀린 평판대 맞는데 피 다 나야 돼. 아 이래가지고 힘들어. 그냥 한 대만 좀 뒤져가지고 사거리 차이가 나요. 괜찮아요. 이 판은 확실히 유익하게 어떻게 연사포를 활용해서 이기는 거랑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